다이슨 담당자님이 인정한 완전 완전 꿀팁이 있어요. 짜잔! 말하면서 그냥 빚고 있죠? 근데 물결펌 아니냐고요. 선생님! 너무 예쁘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여러분 손님 이건 고데기예요?가 아니라 우리 몰랑이분들 이거는 다이슨이에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제 입으로 너무 예쁘죠? 여러분 광고는 절대 아니고요. 내돈내산 후기 영상인데요. 제가 카카오 쇼핑 라이브에서 다이슨 방송을 하면서 다이슨을 한 열흘 정도 체험을 해봤는데 쓰다 보니까 너무 좋아. 어떻게? 그리고 장단점도 너무 확실하고 쓰면 쓸수록 얘는 매력쟁이. 그래서 제가 다이슨 방송이 끝나고 직접 구매를 해서 지금까지 정말 정말 잘 쓰고 있는데 제가 인스타그램이랑 유튜브에 올렸던 영상들이 인기가 많더라고요. 후기도 많이 보내주시고 궁금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제가 다이슨을 정말 정말 자세하게 소개를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제가 화장은 완성을 했고요. 오늘 외출하기 전에 다이슨 에어랩으로 웨이브 예쁘게 넣는 방법이랑 뿌리 볼륨을 살리는 방법, 옆머리도 여신머리로 만드는 방법이랑요, 다이슨 에어랩의 지속력을 높이는 꿀팁까지, 그리고 장점과 단점도 소개를 해보려고 하니까요, 이 영상 하나면 여러분 다이슨 에어랩 끝장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랑 같이 다이슨 에어랩 보러 갈까요? 시작합니다. 제가 사용하는 다이슨은요, 다이슨 에어랩 스타일러 컴플리트 레드 컬러로 정가는 59만 9천원입니다. 다이슨 에어랩 스타일러 컴플리트 안에는 30mm 에어랩 배럴, 40mm 에어랩 배럴, 하드 스무딩 브러쉬, 소프트 스무딩 브러쉬, 라운드 볼륨 브러쉬, 프리스타일링 드라이어와 미끄럼 방지 패드, 레드 보강 케이스, 다이슨 에어랩 스타일러 컴플리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총 6가지 배럴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우선 다이슨을 언박싱에서 뜯어보면 이렇게 길다랗게 생긴 봉이 있을 거예요. 이 봉이 기본 툴이에요. 이 위에다가 이제 배럴을 바꿔가면서 자기가 원하는 걸로 사용을 하는 건데 머리가 젖었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지금 젖은 상태니까 이 상태에서 하나씩 배럴을 바꿔가면서 팁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이렇게 프리스타일링 드라이어가 있는데 이 드라이어는 이 붉은색 디자인 부분이 뒤로 가는 거예요. 저는 모르고 처음에 이 회색깔 부분이 뒤인 줄 알고 틀었는데 이렇게 얼굴에 왕창 맞아가지고 아 정말 충격이었어요. 근데 요 안에서 바람이 나오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세냐면 머리카락을 넣어보면 보이세요? 머리카락이 쭉 일자로 뻗잖아요. 일반 드라이어는 터보가 이렇게 회전하기 때문에 바람이 약간 이렇게 사선 방향으로 돌거든요. 근데 얘는 일직선으로 뻗는 드라이 방향이기 때문에 저는 이 점이 조금 더 좋았어요. 머리는 간단하게 타월 드라이로 말려준 상태에서 이거 다이슨 에어랩 활용해가지고 바람 뿜뿜 내보낼게요. 그래서 뿌리 부분은 가볍게 드라이를 해줬는데요. 마음에 들었던 점은 일반 드라이기는 쓰다 보면 뒤쪽에 모터가 달려 있잖아요. 그 모터 사이로 머리카락이 끼고 끊어지고 한 번씩 다들 그런 경험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쵸?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저는 그 모터에 머리카락이 계속 끼어가지고 드라이 할 때도 약간 이렇게 띄어서 하고 그랬거든요. 이게 모터가 끼일 일이 없으니까 두피 가까이 돼서 말릴 수 있다는 게 우선 장점이었어요. 그리고 무게도 생각보다 그렇게 무겁지 않거든요. 생각보다 가볍고 그 무게 중심이 일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 이 점은 진짜 마음에 들어요. 내가 손목에 무리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점. 다음에 잘 쓰는 거는 요거 은근히 안 쓰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빨간 색깔 볼이 달려있는 애는 소프트 스무딩 브러쉬고 이렇게 아무것도 안 달려있는 애는 하드 스무딩 브러쉬예요. 하드 스무딩 브러쉬는 조금 더 모발이 억세고 뻑뻑한 분들, 그리고 소프트 스무딩 브러쉬는 모발이 더 얇고 흐드르드한 사람들, 저 같은 사람들한테 추천을 해요.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이 하드 스무딩 브러쉬는 안 쓰고 소프트 스무딩 브러쉬만 씁니다. 얘는
잘안 쓰게 되더라고요. 모발이 억센 분들이나 남자분들한테는 괜찮을 것 같아요. 보통 고데기 할 때 모발 다 말려주고 물기가 없는 상태에서 스트레이트 고데기를 쓰잖아요. 얘는 말리면서 필 수 있어요. 또 딴? 지금 간단하게 빗어줬는데 다이슨 한쪽이 더 깔끔하게 내려온 걸 볼 수가 있고 안 말린 쪽은 그냥 이래요. 그래서 다이슨을 활용하면 좀 더 윤기 있게 모발을 쭉쭉 피면서 말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모발을 먼저 다 펴주고 이 다음에 저의 완전 꿀팁이 있어요. 바로 이 뿌리 볼륨을 살리는 거거든요. 제가 카카오 쇼핑 라이브에서 다이슨 담당자님을 만나서 꿀팁을 들을 때는 이 볼륨 브러쉬 있죠? 이 브러쉬를 모발 안에다가 넣어가지고 이렇게 뽕을 띄우라고 들었거든요? 제가 해봤는데 솔직하게 말하면 귀찮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안 쓰고 제가 알려드리는 완전 꿀팁이에요. 정말 방송에서 다이슨 담당자님이 이 방법 저도 써봐야 되겠다고 인정한 볼륨을 넣는 꿀팁이에요. 모발을 먼저 한쪽으로 다 넘겨주세요. 그러면 굉장히 눌려져 있고 축축 처진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이 소프트 스무딩 브러쉬로 모발을 위로 올렸다가 볼륨을 주면서 시간이 지나면 뒤쪽 방향으로 당기면서 내려주세요. 소프트 스무딩 브러쉬가 가볍게 움직이면서 이 뿌리 쪽에 볼륨을 주거든요. 이때 풍속은 2단으로만 해줘도 충분하고 모발이 조금 얇으신 분들은 3단을 해줘도 괜찮아요. 짜잔! 이렇게 해주면 가운데 볼륨이 굉장히 예쁘게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어요. 그쵸? 제가 두 번 정도 왔다 갔다 하면서 소프트 브러쉬로 볼륨을 줬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가르마를 타도 예쁘게 볼륨이 살고요. 하루 종일 있어도 잘 처지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진짜 많이들 궁금했던 게 요거. 요 아이롱 같이 생긴 아이를 어떻게 쓰는지 정말 궁금해 하더라고요. 방향을 잘 봐야 되는데 다이슨 요렇게 40mm짜리 배럴을 보면 양쪽에 방향이 다른 걸 볼 수가 있어요. 뻗어 있는 방향 보이시죠? 이게 이제 나의 바깥쪽으로 머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얘를 안으로 말면 이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셔야 돼요. 배럴의 방향이 굉장히 중요해요. 배럴의 방향이 한 99.9%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이제 하나씩 섹션을 나눠서 이렇게 말아가지고 올리고 나누고 해야 된다는데 제가 해봤잖아요. 오래 걸려요. 그래서 저는 그 방법은 추천드리지 않고 제가 하는 방법은 핫도그 에어랩? 핫도그 에어랩이라고 해서 핫도그 말듯이 왕창 말아주는 방법이래요. 우선 한쪽을 이렇게 핫도그 그 회오리 감자처럼 말아주고 다음에 포인트가 있어요. 바로 앞머리이잖아요. 이 앞머리는 그냥 잡아주고 반바퀴 돌려주세요. 샥 내리면 어떡해. 여러분 진짜 너무 예쁘다. 이거거든요. 미용실 앞머리. 짜잔! 요렇게 앞머리까지 넣어줬어요. 그 다음에 배럴 바꿔줄게요. 배럴이 단점이 조금 뜨거워져요. 여러분 여기까지 일단 배럴로 간단하게 다 말아줬고 제가 중간중간에 콜드샷 하는 방법을 보여드렸을 거예요. 이렇게 위로 쭉 올리면 콜드샷을 해야 되는데 이 콜드샷을 왜 하냐면 그냥 더운 바람으로는 세팅을 하는 과정이고 콜드샷을 한 10초 정도 해줘야지 얘가 완벽하게 딱 고정
픽싱이 돼요. 그래서 지속력을 높이는 방법은 더운 바람으로 계속 열을 주면서 스타일링을 해주고 꼭 콜드샷으로 10초에서 20초 정도 말려주면서 오래 유지할 수 있도록 탄력감을 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 스무딩 브러쉬로 그냥 슥슥슥 빗어줍니다. 제가 말하면서 그냥 빗고 있죠? 근데 짜자잔 보이세요? 너무 예쁜? 야, 너무 예쁘다. 근데 진짜. 야, 이야. 와, 근데 와 이거 물결펌 아니냐고요? 선생님 이게 뭐예요? 선생님 이거 뭐예요? 고데기인가요? 너무 예쁘죠? 탱글탱글하게 올라오는 이 컬감이랑 이 굵은 웨이브는 너무 예쁘다. 그래서 확실히 더 볼륨감도 확 살고 이 여신 앞머리는 그또 베럴로 사사사삭 마르니까 정말 편하죠? 아, 내가 해도 너무 잘해가지고 너무 예쁘지 않나요, 여러분? 짜자잔! 이렇게 다이슨을 활용해서 해줬습니다. 다이슨으로 베럴을 다 말아줬잖아요. 그 뒤에 바로 손으로 풀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얘가 조금 더 세팅이 될수 있도록 고정력을 높여주는 시간을 충분히 준 거예요. 콜드샷으로 꼭 식히는 과정이 필요한 거 기억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이제 다이슨 에어랩을 일시에 말았어. 콜드샷으로 했어. 그 다음에 바로 손으로 풀면 이 고정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처럼 다른 쪽 머리가 다 완성될 때까지, 앞머리 세팅을 다할 때까지 충분히 식힐 수 있는 이 고정 기간을 줘야 돼요. 이렇게만 하고 나가면 조금 아쉬울 수 있잖아요. 지속력을 조금 더 높여주기 위해서 이건 이제 로레알의 에르네트라는 이제 헤어 스프레이인데 이거 없으면 헤어 디자이너 아니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모든 미용실에 얘는 없을 수가 없어요. 그냥 필수템이거든요. 저는 항상 이거 쓰고 있는데 얘를 단점은 맛이 너무 없어. 어우, 저 스프레이를 8년째 쓰고 있는데 우. 먹을 때마다 너무 맛이 없어요. 다이슨을 꾸준히 쓰면서 느꼈던 장점은 집에 드라이기, 스트레이트, 볼륨 고데기, 아이롱을 저는 총 4가지를 놓고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다이슨 에어랩을 쓰면서 딱 다이슨 에어랩이랑 스트레이트너 딱두 개만 놓고 쓸 정도로 화장대가 정말 깔끔해진 걸 많이 느낄 수가 있고요. 활용도도 정말 좋고 가장 좋은 점은 모발 손상이 정말 없다는 거. 이걸 쓰면서 모발이 정말 내가 건강하게 스타일링을 하는구나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단점을 따지자면 아무래도 바람으로 하는 스타일링이다 보니까 정말 정교하게 한올한올 내가 고데기 하듯이 정말 세심한 스타일링을 하기에는 어려워요. 그리고 저는 모발이 길고 그나마 좀 익숙해져서 다행인데 처음에 아마 하시다 보면 아래쪽만 컬이 들어가는 걸 많이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위에까지 아이롱 하는 것처럼 탱글탱글하게 컬이 나오진 않아요. 위에는 스타일링이나 요 뽕이 거의 안 들어가는 편이거든요. 크게 신경 안 쓰시는 분들이랑 상관없지만 나는 위에부터 이렇게 물결펌을 넣고 싶다. 그런 분들한테는 솔직히 추천 안 합니다. 또 단점은 가격. 너무 비싸요. 이게 59만 9천 원이면 1,000원 빠진 60만 원이란 말이에요. 다 가격은 진짜 진짜 비싼 게 조금 흠이라는 거. 그게 조금 아쉽기는 해요. 제 예전에 영상에서도 얘기를 했을 거예요. 다이슨 에어랩 주변에서 다들 별로래요. 라고 영상에서 심지어 얘기를 하고 제가 카시오라 방송을 하면서 구매를 해보고 지금까지 진짜 잘 쓰고 있는데 장단점은 너무 확실하지만 저는 그래도 쓰면서 많이 느낀 거는 장점이 조금 더 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줘서 너무 고맙고요. 그럼 오늘도 무슨 하루? 아랑하는 하루 되세요. 안녕!